안녕하세요. 하이덱 영어연구소의 길성윤 선생입니다. 2019년 고2 6월 모의고사 수업 진행 중이고 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trying to produce the mean. 자, 이렇게 끊어주시고 주어는 trying이에요. 동명사 주어가 되겠고 그러면 네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하려고 하는 노력은 the mean that 디아를 의미합니다. 자, 뭘 의미하죠? You are using your time and resources. 너의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To produce many things for which you are a high cost provider. 자, 요거 이제 어법상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원래 이제 어법 문제였기 때문에 어법은 좀, 약간 가볍게만 공부할게요. 여기서 to 부정사는 뭐 하기 위해서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고비용 공급자가 될수 있는 많은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간과 자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접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이게 엄청 비싸면 모르겠는데 엄청 비싸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수제로 뭔가를 손으로 만들면은 당연히 기계로 만드는 것보다는 개수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 비싸지 않은 이상, 그렇죠? 그래서 하이 코스트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이것은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겠죠. Would translate into 무엇으로 해석될 수 있다. Lower production and income, 낮은 생산과 수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 못 만들 테니까. 예를 들어서, even though most doctors might be good at record keeping and arranging appointment. 자, 여기는 요거 ing, 요렇게 ing 병렬이라고 알아두시고요. 여기 at 때문에. 자, 비록 대부분의 의사들은 능숙하겠지만, 뭐에 능숙하죠? 레코드 키핑과, 이거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거죠. 그 다음에, arranging appointment, 약속을 잡는 거, 예약을 잡는 거. 그것을 능숙하겠지만, It is generally in their interest to hire someone to perform these services요. 그러니까 to hire이 진짜 주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누군가. 여기서 to 부정사는 someone을 꾸며주는 것이고요. 고용하는 것이 그들의 흥미다.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 무슨 말이죠? 의사가 진료하는 데 시간을 더 쓰는 게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죠? 물론 의사가 예약 잡고 뭐 기록 정리하고 하는 걸더 잘할 수 있겠죠. 일반 사람들보다 직원들보다. 그죠? 근데 그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차라리 고용을 해서 돈을 쓰고 나는 다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 the time that doctors use to keep record is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들이 기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시간이다. 어떤 시간이죠? They could have spent seeing patient요. 저 여기는 어법상 중요하고요. Could have PP가 되는 거죠. 뭐뭐 했었을 수 있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spend 다음에는 ing인 거 알아두시고 환자들을 보는데 사용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록을 안 했으면 환자를 더 많이 볼수 있겠죠. Because the time spent with their patient is 자 여기도 중요한데 동사가 is예요. 예, 주어가 time이니까 spent는 time을 꾸며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시간을 꾸며주니까 spend가 아니라 spent가 돼야죠. 소비되는 시간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patient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그들의 환자에 소비되는 시간은 worth a lot.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리고 the opportunity cost of record keeping for doctors will be high. 자, 요거는 여러분 어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기회 비용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의사들이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회비용은 엄청 클 수밖에 없죠. 높은 거죠, 기회비용이. 그죠? 이걸 안 하고 딴걸 했으면은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까. 이해가시죠? 높다라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의사들은 항상 여기도 어법상 중요해요. is 가짜 목적어고요. to 부정사가 진짜 목적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어. 얘는 가짜 목적어, 얘는 진짜 목적어. 그들의 기록을 유지하고 보관하고 매니지 관리할 수 있는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된다. 이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알아요. 기회비용이 높으니까 이득이 된다. 이런 건 이제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게다가
의사들이 스페셜라이즈 할 때, 이거는 뭔가를 딱그 전문으로 할 때, 그죠? The provision of physician services. 자, 의학 치료, 그러니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만 하고, 이걸 전문으로 하고, hire someone who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record keeping.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기록을 잘하는 사람을 고용한다면, 그러면 비용은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조인트 아웃풋은 뭐죠? 그 공동의 결과물, 서로 합쳤을 때의 결과물이 larger than would otherwise be achievable. 자, 여기 좀 어려운데, 어퍼선 중요하긴 해요. 여기까지. 여기에, will be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비용은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조인트 아웃풋, 그, 뭐죠? 서로 연합돼서, 공동해서 한 결과물이 커질 것이다. 무엇보다, otherwise는 반대의 경우보다예요. 반대의 경우는 뭐죠? 의사가 전부 다 하는 경우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반대의 경우가 achievable 할수 있는 것보다, achievable는 얻을 수 있는, 이런 뜻이죠.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부분이 어렵긴 한데요. 너무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고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will be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부분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술형 같은 걸로. 알겠죠? 자,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큰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분업화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업화. 그러니까 주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의사같이 자기 손으로 뭔가를 전부 다 해버리면은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해서 분업화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훨씬 더 이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주제도 잘 알아놓고 어법보다는 어휘 이 정도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29번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